안녕하세요. 신바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아이들 메다이를 보니까 육시 상태가 좀 안 좋고 공중뿌리가 많은 아이들은 메다이 정리를 한답니다. 또 이 수연인데 이 한몸 군생이에요. 한창 예쁘다가 이렇게 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커드만 예? 조금 상태가 안 좋죠. 제가 또 수술 준비를 한답니다. 이게 21년 11월 5일날 분갈의 나이인데 그때는 이게 뿌리하고 괜찮았거든요. 상태가 안 좋죠.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심은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네. 수연이 자국이 올라오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며칠 딱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네요.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군생인데 이게 반철화였거든요. 근데 가을 되면 단풍 예쁘게 물들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자꾸 공중뿌리가 생기고 어느 날 약간 시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몸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. 모를 줄도 입장이 너무 쪼글거리고 아니면 다를까 뿌리가 밑에서부터 이게 녹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말라 고사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다 이렇게 수술을 다 해줬답니다. 절단 수술. 그래서 이거 어저께 한 건데 이게 말려가지고 다시 일단 심어주고 안 되면 할 수 없죠. 보내야지. 이 공중뿌리가 대단했어요. 갑자기 보세요. 제가 좀 일부 이래 제거를 했거든요. 공중뿌리 나는 거 보세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심어가지고 다음에 뿌리 지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이걸 아마 조금 빨리 발견을 하면은 덜 잘라도 되는데 이제 군생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잘라지죠. 한 몸이었는데 뿌리를 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어쨌든 이게 이 입장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과 교감이 돼요. 이상한 거는 느낌이 나와요. 물이 생기고 입장이 좀 쪼글거리고 이상하면은 물고픈 아이 외에는 다 뿌리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렇죠?